딸기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그 단순한 결심. 그 결심은 장애를 가진 순간 결코 단순하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장애의 고통보다 장애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했던 부자농부. 쉽지 않은 도전을 위해 휠체어에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농장 환경이 필요. 그 해결점이 행잉베드였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견적을 낸 회사에서는 추락하면 갑자기 딱 잡아주는 브레이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양쪽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1마력 이상의 모달을 필요로 한대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도 돈이 120만 원이에요. 결국 고가의 기계장치를 포기하고 행잉 베드를 움직일 묘안을 찾아냈답니다. 이쪽 베드가 내려오면 반대편의 베드가 올라가는 시소 형식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시소 형식이요? 힘의 균형만 있으면 되잖아요. 힘의 균형이 약간만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고사양에 저기 모다가 필요가 없고 저 모다. 36줄에 18개만 들어갔어요. 저거는 제가 샀을 때는 하나 24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36개를 다 해본 들 한 400만원? 400만원 선에서 다 한 것 같아요. 시소의 힘, 힘의 이동 원리를 이용한 작은 모터 18개만으로 36줄의 행잉베드를 움직이는 부자농부. 이 모든 게 딸기 농사를 짓겠다는 가장의 집념이 이뤄낸 최저 비용, 최고 효율의 성과입니다. 내 신체로도 충분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도를 하려는데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 제가 그때 솔직히 병원 퇴원했을 때 현금 6천만 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했던 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많이 조사를 했죠. 비용을 줄이고 설계해 장작 5개월에 걸쳐 완공한 행잉 베드 하우스.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딸기 재배를 성공하며 3년 만에 빚까지 다 갚고 당당히 부자 농부로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요즘 몸은 힘들지만 웃는 날이 아주 많아졌답니다. 지금은 뭐 어디 가도 나 딸기 농사 짓습니다, 잘 짓습니다 할 정도로는 하고 나니까 이제 결과물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